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요리가 있었어요. 시도를 해봐야지 했다가 따라하지 못했던 건데 오늘은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바로 주나김밥인데요. 그게 재료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 큰 사이즈라서 제가 항상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언제 한번 내가 귀엽고 만들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주나김밥처럼 똑같이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맛있는 조합들 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일단 재료는 다양하게 준비했고 여기 안 보이는 재료도 많아요. 뭐 삼겹살, 명란, 기본 김밥 재료, 순대, 피자 재료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밥을 넓게 펴줍니다. 우엉, 왓쌀, 단무지, 볶은 햄, 감칠맛을 내줄 볶은 유부. 이게 또 고기 맛을 내주거든요. 잘 말아줍니다. 속이 꽉 찼어요. 아 이거 단면 꺼내서 먹어보고 싶다. 안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2차전 들어갑니다. 밥을 또 얇게 펴줍니다. 이 위에 아까 만들어준 명란을 고루 펴 발라줍니다. 이 짭조름하고 고소한 명란맛. 요러고 한 번 더 말아줍니다. 흘러 넘칠 것 같은데? 넘치면은 연장을 하면 되지. 오, 벌써부터 엄청 큰데요? 끝에도 마무리 해주고 짠짜잔. 아 이거 나 반절 썰어서 먹고 싶다. 그냥 이대로. 일단 이렇게 놔두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묵을 한번 구워줍니다. 잘 구워진 어묵을 깔고요. 요즘 제철이죠. 두릅. 건강을 위해 두릅도 깔아줍니다. 그리고 초장을 싹 김밥을 넣고 한 번 더 말아줍니다. 이게 맞지? 쿠가 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짠짜잔.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어묵은 얘가 잘 안 말리니까 말아놓고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지단도 부치고. 오, 아슬아슬했어. 조금 찢어지긴 했는데 아슬아슬했어. 그 다음 지단 위에서 한 번 더 말아줍니다. 와, 쿠가 잘하고 있지? 그치? 잘하고 있지? 와, 때깔 봐. 와, 엄청 크죠 여러분? 빨리 이대로 먹고 싶은데 빨리 다음 타겟으로 넘어갑시다. 그다음 삼겹살까지 구워줍니다. 삼겹살을 올립니다. 그리고 쌈장을 차르르르
발라줍니다. 그 위에 대왕김밥 올리고 말아줍니다. 자, 오늘은 성공해야 돼. 수고. 랩으로 해서 모양 좀 잡아놓을게요. 아름답다 진짜. 이게 뭔 조합이야 이게 진짜. 근데 이대로 하면은 터질 것 같아서 이 위에다가 이제 김치전하고 피자하고 순대를 더 덮어야 되거든요. 안정감을 더 주기 위해서 김으로 좀 한 번 더 말아야겠어요. 이때는 진짜 밥을 소량씩만 해가지고 말려라 말려라 말려라. 아, 와 이거 한 번에 안 말리겠는데? 잠깐만, 겨우 말리겠는데 이거? 잠깐만, 안에 들어가라 애기들아. 엄마 제발 버텨줘. 넌 할 수 있어. 오, 해냈구나 김아. 이제 김발이 다 안 감겨요 여러분. 너무 커가지고. 가능성이 있어. 넌 살 수 있어. 여러분 됐어요. 이제 딱 얼굴만 해요. 김치전! 김치전으로 넘어갑시다. 김치전을 오 최대한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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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우와! 김치전을 우리의 대왕김밥을 소환할 차례입니다. 와, 잘 만들었어. 한 번에 싹 말고 양을 잘 잡고 랩으로 패스! 피자로 넘어갑시다! 피자는 토띠아 위에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없으니까 케첩으로 대신할게요.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도 좋아요. 치즈를 드립니다. 그리고 햄! 저는 살라미가 있어서 살라미 위에 더 올릴게요. 이대로 전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게요. 네, 피자도 이렇게 다 구워왔고요. 피자 위에 자, 딱 올리고 가자!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헉, 피자도 다 안 말렸어. 와 대박 크다. 근데 피자가 치즈 때문에 딱 달라붙을 것 같아. 다행이다. 됐어. 이제 순대가 싸고 밀가루 완족하고 빵가루 입혀서 튀기기로 하는데요. 항상 하는 말, 내가 이걸 왜 한다 했을까. 대망의 마지막 순대입니다. 하, 너무 힘들었다. 순대를 준비해왔습니다. 내가 원한 그림이 이게 아닌데 순대가 왜 이렇게 짧아. 순대가 생각보다 짧네요. 겨우 이제 한 바퀴 반을 감았어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밀가루 반죽은 이렇게 해왔고요. 밥가루 뿌리고 밀어봅시다. 대왕만두 만들 때와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너무 얇으면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우와, 됐다. 이 녀석을 이제 감싸봅시다. 아, 순대가 너무 뿔룩뿔룩해가지고 잘 안되네요.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겉에 빵가루만 묻히면 끝. 계란을 다 써가지고 물 묻혀서 빵가루 묻혀줄게요. 이제 예열된 기름에 조심히 넣어줄게요. 와, 제발 실패만 하지 마라. 제발.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우와, 와 밑엔 좀 탔다. 이건 긁어내면 되니까 뭐. 여러분 이거 진짜 무거워요. 대박. 드디어 준아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싱크김밥인가요?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장장 무려 4시간이 걸쳐서 완성이 짠짜잔 짠짜잔 엄청 무겁고요 진짜 커요 이거 저울 좀 재볼까? 이거 한 4kg 될 것 같은데 저울 2kg짜린데? 넘는다 저울 확실히 넘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이거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따라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속부터 잘라봅시다 아 이 자를 때가 나 항상 너무 긴장이 돼 이거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제발 제발 어 잘렸어 나 아직 속 안 봤어? 저 속 안 봤어요 여러분 아직? 같이 봐요? 같이? 하나 둘 셋 짠짜잔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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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 와 나 진짜 잘했구나 이 들어간 게 유부김밥, 명란마요, 겉에 두릅이랑 어묵, 그 다음에 계란지다, 밥으로 한번 말았죠? 김치전, 피자, 삼겹살 여기 있고 홍대, 그 다음에 이제 튀김 오늘 노력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대박 진짜 빨리 먹어봅시다 한 번 더 먹기 좋게 자르고 와 아, 진짜 꼼꼼히 들어갔다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입안에서 이런 맛이 나지? 유부김밥 나는 명란마요와 두루 하나씩 먹어도 맛있어 불글 말해서 네 이렇게 다 만들어보고 먹방까지 끝내봤는데요 진짜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순탄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마지막에 튀김옷이 약간 맛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먹방 영상은 다들 보셨죠? 어제 올라갔는데 안 보신 분들은 다들 보세요 일단 먹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한 번 씹을 때마다 맛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진짜 신기했는데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만들기도 힘들었지만 한 입에 안 들어가고 뜯기가 힘들어가지고 가로로 등분을 하면은 어차피 이게 다 풀어지고 그냥 싼 순서대로 그냥 다 하나씩 뜯어 먹었거든요 의미는 크게 한번 만들었다 라는 데 의미를 뒀고요 따로따로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으로나마 만족을 하시고 직접 따라 만드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요리였습니다 아 영상 네 그런 김밥이었습니다 뭐 각자 따로따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니까요 네 굳이 이렇게 저처럼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 남은 거는 이제 내일 지금 너무 늦었고 내일 이제 엄마 아빠랑 저랑 먹어야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